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이번 보안 패치 업데이트로 온라인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보안 관련 내용 정리와 계정 복구 5분 만에 받는 방법 등은 오른쪽 상단 링크 혹은 최종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간 업데이트 안내해드리기 전에 GTA6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의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41% 이상 하락했습니다. GTA 트릴로지, GTA 5, 레데리 등 효자 종목들의 판매량이 급감했고 이는 곧 테이크 투 신작 발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전문 애널리스트 역시 곧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에서 신작 게임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작년 락스타에서 말했던 그 때가 최소한 올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한 내용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GTA5 온라인에 업데이트가 된 택시 사업에 GTA 6 이스터 에그가 숨겨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티저 영상은 이번 GTA5 택시 업데이트 티저 영상입니다.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티저 영상 구성이 마이애미 택시 바이브와 아주 흡사합니다. GTA5 티저 영상에 뜬금없이 마이애미가, 그리고 이번 택시 미션을 시작한 유저에게 지급되는 다운타운 캡 회사의 리비어 셔츠, 이 셔츠에 그려진 택시는 GTA5 온라인의 스테니어 2세대 택시와는 디자인이 다릅니다. 셔츠의 배경이 로스산토스가 아니네요. 마이애미의 스카이라인입니다. 마이애미는 GTA6의 주요 맵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이런 이유로 많은 해외의 GTA 팬들이 이 티저 영상을 GTA6의 떡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식과 GTA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하는 2월 1주차 GTA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위니 EC 랠리가 판매 목록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먼저 워스트옥 할인 품목입니다. MTL 브리케이드 6x6 30% 할인을 한 주간 진행합니다. 이번 마약전쟁 업데이트에 추가된 신규 대형 이동수단으로 브리케이드 안에서 환각마약제 LSD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습격에 비해 보상이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습니다. 또한 브리케이드만 구입하면 미션을 진행할 수 있기에 100랭크 이하 초보분들 돈벌기용으로도 안성맞춤이고 미션 자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구입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레전더리 모토스포츠는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슈퍼오토즈 할인 품목입니다. 람파다티 트루포스 랠리 30% 할인, 디클라스 튤립 30% 할인, 브라바도 요우가 클래식 50% 할인, 총 3가지 품목 한 주간 30에서 50% 할인을 진행합니다. 란치아 스트라토스 베이스로 출시된 트루포스 랠리는 70년대 3년간 세계 랠리를 석권한 레전드 차량입니다. 구매 시 두 가지 상징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특이하게 리트랙터블 헤드라이트를 가진 스포츠카로 원본과의 차량 싱크로율이 약 70%에 가깝습니다. 가격 대비 꽤 쓸만한 주행 성능을 가졌기에 할인가로 구입할 만합니다. 베니즈 할인 품목입니다. 브라바도 요우가 한 가지 품목 한 주간 50% 반값 할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 부동산, 엘리타스, 독티즈, 아레나원은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달러 경험치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락스타 작업 대적 모드 탭에 있는 또 만나자 달러 경험치 2배 이벤트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카지노 럭킬 최고 보상이 오셀러 파리아에서 그로티 스팅거 GT로 변경되었습니다. 룰렛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모인 경품 보상이 바피드 윙키에서 라이프 가드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 이동수단 무료로 획득하는 방법은 자동차 모임 시리즈 레이스에서 연속 3일 동안 최종 5위내 들기입니다. GTA5 온라인의 라이프 가드는 현재 무료로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얻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주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 목록으로는 람파다티 트루포스 랠리, 페가시 멀로, 오베르망트 센티넬 클래식, 럭셔리 오토샵의 인베테로 코켓 D10, 그로티 투리스모 R,
이번 투리스모 R 상징은 한정판이 아닙니다. GT5 온라인에 스타터팩 강제로 입혀 팔면서 무료 차량을 오토샵에 전시하네요. 그저 락스타죠. 시모네 쇼룸입니다. 캐런 에버론, 오셀러 페네트레이터, 갈리벤터 볼로 ST, 브라바도 요우가 클래식, D클라스 튤립, 일반 타임 트라이얼, 레이튼 협곡, RC카 벤디토 타임 트라이얼, 건설 현장입니다. 이번 주 역대급 업데이트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업데이트와 한정판 이벤트는 금요일 고정 댓글로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커뮤니티 신설 코너 GTA5 밸런스 게임 매주 하나씩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GTA5 다양한 정보와 구인 구직 그리고 시청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둠바TV 디스코드로 접속해서 최초 인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상단 스텝 혹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